5성은 원트 못할 걸 이거? 제 5성이 왜 어렵냐면은 잠깐만 저거는 절대 못 깨고요. 이거는 흥해낭님 별풍선 22개 감사합니다. 봐봐 5성은 날아오는 것부터 달라. 물약으로 깼었나?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5성은 좀 운이 있어. 이게 이 맵에 나오는 애들이 제한돼 있거든요. 아 그리고 정해져 있거든요. 배치만 랜덤이란 말이야. 진짜 어려워 5성. 5성 5성은 저게 너무 많이 나와. 그래 기사로 깨는 게 제일 쉽단 말이야. 그 왕. 근데 그게 안 나와 내가 알기로는. 다 잡고 갈 필요는 없는데 못 잡으면 죽지. 자 여기서 천천히 가야 돼. 바닥 쏠 때까지. 그 다음에 여기 지나가는 방법이 점프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거든. 그냥 사이로 들어가서 잡고 지나가는 건데 이게 처음 하면 되게 어려워. 아 이렇게 돼 이게. 5성이 진짜 어려워요. 여기서 쟤 밟고 방어구도 먹어야 되고. 그쵸. 이거를 오히려 금색깔을 발라. 왜냐면 이게 원거리 공격을 한번 막아주거든. 아 무기가 없어. 그리고 지금 부메랑 던져. 부메랑이 없죠. 이러면은 잡고 가야지. 와 진짜 어렵다 여기서. 큰일 났네. 물량만 있거든 지금. 이게 부메랑이 얘가 랜덤으로 주긴 하는데 드라밀이 높진 않네요. 진짜 물량만 겁나 많아. 그러니까 부메랑 같은 거 하나 나오면은 게임 끝날 때까지 써야지 뭐. 뭐 이런 거라도. 아 잘못했어! 아 이거 미치겠네. 아 무기가 너무 구려. 안돼!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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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아, 왜 무기만 나와? 와, 진짜 어렵다. 농담이 아니라. 넘어가, 넘어가. 하, 너무 빡세. 오성은 진짜 빡세. 잠깐만, 저거 말고 딴 것도 나오나?
아, 그래, 양이 낫겠다. 차라리. 물약이 있어도, 그거에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라서. 내려와. 아, 안 돼! 이거 너무 어려워. 아, 잠깐만. 호성 너무 어려워. 와, 지금 호성 너무 어려워. 야, 이걸 왜 내가 켜나가고 있냐? 아, 그 양이랑 그 저거랑 그거밖에 안 나오나 봐. 아, 근데 양 너무 구려. 행님 10시쯤 온다 그랬어. 아, 양으로 해봐야겠다. 그래, 맛만 보기로 했으니까 맛 좀만 더 보자고. 물약이 그나마 괜찮다. 그것도 랜덤이라. 아니, 와, 여기 지옥이다 진짜. 이 가시 밟고 뒤질 것 같아 분명히. 와, 저거 어떻게 피해. 아, 여긴 쉽다. 근데 여기가 두 마리밖에 없다라는 거네? 뒤쪽에 존나 많을 거란 뜻이죠? 그쵸? 아씨, 야, 부메랑 내놔. 아, 이러면 안 되는데. 여기도 방어구를 줘야 돼. 그리고 일단은 이 무기 있으면은 보스는 잡아. 내가 살아간다면? 아, 오지마, 오지마! 아, 양 너무 구리다 이거. 이거 양 너무 쓰레기야. 아, 행복해. 그렇지. 안 돼! 안 돼! 아, 이거 내가 김회장님한테 큰 실수했네. 이거 못해. 아, 이거 진짜 못깨. 오성은 이거 근, 진짜 큰 실수네. 대동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하요 드럼도 치네. 역시 종합 BJ. 아, 이건 좀 빡세네 진짜. 아, 파워구 많이 주면은 가능성. 아, 씨발.
아직 모르긴 해? 지금부터 집중하면. 하, 괜찮은데? 나 물량맨이 아니었구나. 망했다. 나이스. 이건 모른다. 이거 죽창에 발라놓고 저거 있으면은 되게 쉽거든요 나중에. 아 잠깐만, 디가 부메랑이지? 이 분홍색 창을 절대 쓰면 안돼. 이건 세 번째에서 써야 되거든? 무조건? 정확히 무슨 물량인지 몰라요. 근데 이거 뒤집었다. 아, 왜 이래? 대기 점프. 아, 어? 어떡하냐? 아우 빡세. 이제 이 창을 저 여기서 더 하면은 그가 여기까지 하고 뉴다잉님 기다리자 여러분들.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.